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금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계속 연이어 포항에서 이제 나온 다이아몬드를 하루에 한 개씩 올리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는 좀 핑크 다이아몬드, 아주 귀한 핑크 다이아몬드가 조금 다른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이유는 공용의 특징상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SYC와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용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 앞모습, 옆모습, 공용이 이쁜 공용 같아 보여요. 네, 여기 공용이 하수구 됐다가 다시 쪄서 석회암지대에서 쪄서 서서히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됐고 경도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자, 일단 캐럿 몇 캐럿 되는가? 95캐럿이네요. 네, 95캐럿 확인 들어갑니다. 네, 95캐럿 맞고요. 그 다음에 제법 많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투과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물론 뭐 내포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비출도 멜라닌 색소도 이제 점점 탈취안이 되면서 이렇게 말라가야 되니까 없어져 가야 되니까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겠죠. 네,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한 로즈 핑크인데 경도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경도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4에다가 해서 다이아몬드 나오면 100%죠. 네, 확실히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옆에도. 네,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자, 이상 한번 더. 네,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최종 확인 요거로 가지고 커티해서 어느 정도 경도가 나오는가를 긁어서 빡빡빡 긁을게요. 예, 여기 나갔죠? 나간 게 이렇게 나온 게 포가 납니다. 자, 이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얘는 밀리겠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 없습니다. 네, 파이지가 않고 네, 파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이물질이 날아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충분히 있어. 자,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 경도 나온 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공용 모습을 하고 있고 투과도도 좀 좋으면 내포물이 좀더 쪄서 좀더 크리스탈화되면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인데 좀그 점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도 중상급에 해당되는 네, 상급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공용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용 모습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천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니까요. 네, 여기는 포항이며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순금분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